근데 잠깐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잖아. 아, 어디 커피는 라떼, 자취방은 라떼. 자취방은요? 네. 자리 계시면 갖다 드릴게요. 괜찮아? 아, 아니, 그냥 간단한 사고야.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박았는데, 괜찮아. 아, 약간 병원 갔다 왔는데, 뭐, 당기 기억 상실증이 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뭐 하긴 하는데, 뭐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게 쉽게 저렇게 한가. 알았어요? 예. 네. 어, 언제 그랬지? 어서오세요. 네, 주문. 아셨죠? 아, 맞다. 제가 오늘 조금 일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아, 예, 금방 갖다 드릴게요. 네. 저 근데, 계산, 저 선물이요. 아,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금방. 하나. 괜찮아. 뭐야? 어쩌니? 괜찮아? 아, 그래, 병원 가봐야지. 아이씨, 괜찮아. 자기 기억 상실증이 있잖아요. 아이, 드라마가 아니고 그런 게 쉽게 오냐. 얼마나 사람은 튼튼한데. 아이, 살짝 봐. 너 내 이름 뭐야? 내 임준비. 차은우잖아. 죽어버렸나?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차은우 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진짜 괜찮아? 너 죽어버려다가. 우리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봐 내가 전화 한번 치고. 괜찮아. 그렇지. 앉아있어. 야, 커피 나왔어. 어? 커피. 커피 왜? 내가 쏜 거야? 네가 시켰잖아. 내가 시켰어? 시켰잖아.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는 아니야. 그냥 샤추가 해가지고. 내가 그지? 내가 두 개 무슨? 아! 미친 새끼야. 아, 나 죄송해요. 아, 괜찮은 거 맞아? 어, 괜찮아. 죄송해요. 정신 없다. 아, 괜찮아.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왜 계산은 하셨죠? 아, 괜찮아. 왜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아니, 막 병원하고 보험사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 없어서 막 엄마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 이상해서 내가 나게 좀 그런데. 근데 나한테 비행기 신발 언제 올 거야?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신발. 아이씨. 아! 맞다! 아! 야! 좀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줘라. 그래, 그래. 또 내일 또 기억 안 난다고 그러지 마. 야, 고맙다. 잘 썼다. 어. 야, 잠깐만. 왜? 야, 나 이따 저기 커피 보면 현금으로 드려야 되거든. 야, 다음 주 주면 안 돼? 이거? 어. 아, 또 기억 안 난다고 그러지 마. 아이씨! 괜찮다고 그러죠. 다음 주 주면 진짜 주 아주 꼭 주면 알았어. 아, 근데 저희 외부 음식은 반입이 안 돼요. 근데 너 그 다음 주에 준다는 거고 언제 좀 날짜를 정확히 좀 해줘야 되네. 너 또 다음 주 해야 돼. 너 못 받을 것 같아. 어? 다음 주 뭘로 또 줘? 다음 주 뭘 주려나? 10만 원 준다며. 아, 왜 이래 이 새끼야. 줬잖아. 헉! 너 내가 10만 원 안 줬어? 10만 주긴 했지. 그래, 줬잖아.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줬다 다시 가져갔잖아. 무슨 10만 원을 갖 아, 이거, 야, 이거는 저거야. 어. 커피, 그, 50원 드리려고 내가 아까 빼준 돈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내가 이거 니가 나 줬었다고. 야, 나 멀쩡해, 임마. 장기 기억 상실증 이런 거 없어도. 그거 뭐, 괜히 그런 걸로 해서 뒤통수 치려고. 아, 새끼야, 10만 원 받고 친 거야. 야, 치냐, 너. 야, 저분들한테 뭐? 저, 물어봐. 어? 어, 야, 잠깐만. 언제 들어오셨어? 아, 미친 새끼, 쟤씨. 언제 들어오셨어? 아, 이거, 저, 음식을 받는 게 안 돼. 누가
새끼 아니에요. 아, 네 분이 계신가? 두 분이 누구시네. 네 분이 아니라 네가 지금 맨 처음에 나한테 줬다가 옆에 주고 서비스로 또 드렸잖아. 그래서 두 분이 어? 한 가지 맛보기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드시는 거 아니야 지금. 내 계산.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지금 아우 나우 정신없어. 그래 아는 친구 있어. 아우 뭐지 좋아. 나는 친구 아 있어. 근데 실패한 거 같은데? 실패했네. 어 아 쉬 내가 안 먹을까 보고 있잖아.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걸. 남자 친구 있냐고부터 물어보는 걸. 아이씨 너 저걸 씨 두 개도 그냥 똥처럼 드린 거야. 야 그냥 지금이라도 돈 받아라. 뭘 저걸 부른 거야? 실패했잖아 어떻게. 네가 뭐 안 먹힐 거라고 했잖아. 아이씨 내가 맨 처음에 오자마자 계산할 때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물어봤어야지. 나갈까봐. 아씨 그냥 나갈까봐 죽는 안 하고. 야 빨리 심하면 내가 실패한 거 아니야? 실패 내기하게 해라. 아 진짜 꼬실 수 있다고 했는데 남자친구 없었어야 됐는데. 남자친구는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구나. 그래. 아이씨 아이고 아 얘리 좀 혼자 생질을 했네. 아이씨 내가 그래서 사장 역할을 했었어요 엄마. 아이씨 어디다 왔었을 텐데. 어? 너 지금 되게 북한 사람인데. 그래? 북한 사람. 너 오토바이 그거 있지? 어? 이렇게 타는데 옆에 이거 하나 더 달린 거. 북한 사람 거? 달린 거 타고 온 거 같아. 북한? 야. 북한 사람 안 돼, 진짜로? 어디서, 이거 평양에서 산 거야? 개성시장에서 샀냐? 봐봐, 아씨. 뭐를? 내가 딱 이렇게 커피에서 다 오는데 이렇게 있었었는데. 저기, 아씨. 어우, 진짜. 아, 저건 나한테. 근데, 씨. 북한 커피 좀이라고. 되게 이렇게 있었으면 진짜.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우와, 씨. 네, 뭘로 주문하시겠어요? 야, 귀신의 집인 줄 알았어. 비명을 지는 줄 알았어. 이랬으면 내가 없었다고. 아, 나는 지금 없을 수도 있어. 아, 혹시 쟤 때문에 남자친구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시죠? 아니에요. 뭐, 아니, 뭐가 아니에요?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 이름 뭐야? 하나, 둘, 셋? 저거 봐. 없다니까. 아, 얼마? 없다니까. 혹시 죽을 때? 솔직히 없어. 있어요. 남의 친구 나이 몇 살이에요? 30. 기대가 나. 아무튼 10만 원 다 그거는 제가 대접해 드릴게. 네, 드세요. 야, 저 계산해야 돼. 뭐가? 이거 대접한다면 계산해야 돼. 어? 10만 원이야. 다음에 제가 사장으로 있는다. 아, 오늘 진짜 네 얼굴로 어떻게. 차은우. 뭐가?